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외도 남편에 대응할 때 흔하게 저지르는 아내들의 실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아내분들이 판단 미스로 벌어지는 실수는 되레 바람피는 남편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오늘은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도 남편을 겨냥한 흔한 아내들의 실수 두 번째, 남편을 내쫓는다. 부부싸움 했을 때 남편을 안방에서 내쫓던 습관대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아, 이 새끼 이젠 집안에 한 발짝도 발 못 들여놓는다. 이 새끼가. 아파트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까지 싹 바꿔놓습니다. 못 들어오게요. 이 집은 내 거다, 그거지. 응? 등기하고는 상관없이 말이죠. 귀가하던 남편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처음엔 이걸 어쩌나 당황하겠지만 문 앞에 서서 이런저런 상황 짚어보고 견적 내보면 자신에게 절대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룰루랄라 떠나게 됩니다. 아내 여러분, 아니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집 밖엔 남편의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남편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묶어놔도 시원찮을 판에 화가 난다고 그냥 먼저 나서서 남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뭐 남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뭐 다섯 살 먹은 아들처럼 문고리 붙잡고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울며 불며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남편은 지금 상관녀와 밤새 불태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 남편을 내쫓았으니 이제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 시간에 귀가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귀가 시간까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마음껏 상관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건 누가 줬어요? 아내분들이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또 나중에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남편은 귀가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 귀가하려 했으나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난 돌 어떡하냐. 아주 그럴듯한, 아니 환상적인 명분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상간녀가 유부녀라면 뭐 그 여자도 자신의 집에 가야겠죠. 그러니 밤새 함께 지내지 못하고 혼자 따로 지내야 한다는 초라함도 있겠지만 해방감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 요즘 넘쳐나는 게 월세 오피스텔인데 그냥 거처 하나 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또 요즘 혼밥해주는 곳이 얼마나 많으며 편의점 도시락은 또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음식 배달도 너무너무 잘 돼. 다 아시잖아요.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이 모텔 저 모텔로 떠돌 곳도 없이 자신의 월세 오피스텔에서 마음 놓고 시간 제약 없이 내 집처럼 아주 살림 차린 것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개고생하고 뉘우칠 거란 아내분들의 생각은 벌을 내려야 하는 놈에게 되레 복을 안겨준 일과 같습니다. 고생은커녕 잘 먹고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서 얼굴이 활짝 필 거예요. 뽀얗게. 아, 그거 한방 먹이고 싶죠. 네. 남편을 내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상간녀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외도의 친구들도 모으기가 아주 불가능해지죠. 뭐 곁에 있어야 그 핸드폰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처럼 감정에 휩싸여 남편을 집에서 내쫓으면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 되고 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땡큐를 외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졸라 꼴보기 싫어도 남편을 홈그라운드에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쫓아낸다면 불편하고 불리해지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